안녕, 난 똘똘이야. 구독 꾹, 좋아요 꾹. 케이크를 만들자. 나도 공주 있는 거 갖고 싶다. 몽치라, 저거 엄청 예쁘지? 응, 그래? 난 잘 모르겠다. 아, 맞다. 엄마! 엄마! 부침개, 미역국, 시금치나물, 그리고 뭐가 빠졌는데? 엄마, 나 사고 싶은 게 생겼어. 또 뭘 사려고? 바로 공주 인형! 안 돼. 너 다른 장난감도 많이 있잖아. 안 돼. 하여튼 엄만 방구 뿡이야. 맞다. 케이크? 오늘 아빠 생일이잖아. 엄마, 그럼 내가 사올게. 나 길 다 알아. 네가? 혼자 보내는 건 좀 위험한데. 좋아. 대신 오빠랑 같이 다녀와. 똘봉아, 똘똘이랑 같이 딸기 케이크 좀 사다 줘. 에, 싫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동생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 빨리 같이 다녀와. 갔다 오겠습니다. 슝! 여보세요? 미미 제과점이죠? 딸기 케이크 하나 포장 부탁드려요.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맛있뚱왕! 맛있뚱왕! 축구해야 되는데 가기 싫어. 올봉아, 어디 가? 축구하기로 했는데. 아, 빨리 와. 야, 나 축구해야 되니까 너 혼자 갔다 와.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 오빠. 하여튼 오빠는 방구 뽕이라니까. 몽실아, 우리끼리 가자. 이건 내가 갖고 싶던 공주 인형. 아, 진짜 이쁘다. 똘똘한 케이크 한 상. 양이야, 여기야 여기. 바구니 좀 내려줘. 소사, 밥 소사. 케이크 살 돈으로 인형을 산다고. 하지만 난 공주 인형이 너무 갖고 싶었어. 아이쿠, 잘했네, 잘했어. 털뭉친 넌 안 말리고 뭐했냐? 똘똘이가 뭐에 홀린 듯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말 틈도 없었다. 꼬마, 너희 엄마가 알면 혼날 텐데. 똘똘랑 당장 오늘 생일 파티에 케이크 없으면 너희 엄마가. 똘똘이 너, 엄마 지금 화났어? 무섭다. 어떡해. 케이크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 앤디야, 좋은 생각이야. 내가 말. 얘들아, 잠깐 모여봐. 밀가루, 달걀, 우유도 있다.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모두 실수하면 안 돼. 꼬마, 이건 너무 어려운 작전이다. 그래, 똘똘랑 아무래도 들킬 것 같다. 너희 엄마 무섭다. 하여튼 겁도 많아.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방구 뿡 이라고 하면 시작하는 거야. 앤디야, 준비됐어? 오케이. 아니, 똘똘이 얘는 왜 이렇게 하나? 택배 왔! 택배 왔습니다. 택배? 나가요. 방구. 뭐야? 누가 장난쳤나? 여보세요? 아, 똘똘이네 집이죠? 아, 저는 택배기사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똘똘랑 지금이다. 빨리 만들.
안 나오셔서 제가 다른 곳에 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바로 나왔는데. 아하하하, 그러시군요. 그런데 똘똘인 그 케이크는 잘 만들고 있나요? 케이크요? 그게 아니라 그 공주 인형을 사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샀습니다. 네? 인형? 케이크? 아니 이 사람이 장난치나? 미안하당. 무슨 소리지? 꼬마, 엄마가 들어온다. 어떡하지? 어디에요? 아, 그래요? 당신 오늘 생일이잖아요. 언제 들어와요? 아, 네. 금방 오겠네요. 알았어요. 왔어? 아, 그게 공주 인형 사느라. 아니, 케이크 만드느라. 그게 아니고. 대체 무슨 소리야? 케이크는 샀어? 여기 있어. 딸기 케이크. 얼른 들어와서 손 씻어. 아빠 곧 오신대. 이상하면 어떡한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다 들키는 거지. 얼굴 표정 좀 보라. 아빠 생일 축하해.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산 거야. 응? 만든 거? 응, 미미 제과점에서 만든 거. 아이고 바보. 얘기 나온 김에 미미 제과점 케이크 맛 좀 먼저 볼까? 얼굴이 왔다. 역시 이 집 케이크는 정말 맛있단 말이야. 오늘은 평소랑 조금 맛이 다른데 그래도 맛있네요. 맨날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다행이다. 졸려. 난 이제 올라가서 자야겠다. 몽실아 가자. 여보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똘똘이 너! 이 케이크 어디서 산 거야? 케이크 미미 제과점에서 샀지! 너 거짓말 할래? 지금 미미 제과점에서 케이크 안 가져갔다고 전화 왔거든? 그게 그러니까. 나 몰라, 나 몰라. 들켰네, 들켰어. 털뭉치, 도망쳐. 무섭다. 엄마 지금 엄청 화났어. 이 케이크 어디서 났어? 사실대로 말 안 해? 너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어. 뭐? 네가 만들었다고? 또 거짓말하네. 정말? 우리 똘똘이가 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우와, 우리 똘똘이 대단하네. 나중에 케이크 가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맛있는 걸 정말 네가 만들었다고?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거든! 진짜 내가 만들었어! 여보, 그래도 똘똘이 덕분에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으니 한번 용서해 줍시다. 그럼 엄마가 케이크 사오라고 준 돈은 어쨌어? 공주 인형 샀어. 뭐라고? 공주 인형? 너 벌써부터 거짓말이나 하고! 인형 당장 가져와! 조용한 날이 없네. 엄마! 아빠가 용서해!